야, 원래 엄마가 중간중간에 아저씨한테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많이 뭔가 의견조를 하려고 했죠. 근데 아저씨가, 그래도 예 고집이 너무 예예 세. 본인 그래서 말을, 엄마 말을 안 들었어. 엄마 말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들어줬다면 우리 아저씨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셨대. 그리고 아저씨가 오래 생각이 너무 많으셔. 내가 이동을 해야 될까, 변동을 해야 될까, 뭔가를 가만히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저씨가 또 솔직히 인복도 없어. 왜?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비고 막, 잘 봐주세요, 이런 것도 못하고, 누가 나한테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이러고 말지, 내가 가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속 답답 죽겠어.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우리 아저씨 일적으로 안 풀리진 않으셨어. 왜? 이일 자체가 우리 아저씨가 어쨌든 큰 뭔가 큰 빠방이 뭐 이런 거를 뭐 몰고 뭐가 이렇게 공사 현장 뭐 이런 데도 다니고 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일거리를 따오려고 하면 남들이 나한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나를 알렸어야 돼.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일 해요, 라고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셨대. 차라리 엄마가 뛰어들어갖고 아저씨 일에 같이 뛰어들어서 차라리 그걸 엄마가 해줬더라면 아저씨가 또 변화가 됐었겠지만 아저씨가 엄마가 일을 참견하는 것도 싫었어.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엄청 내가 짜증. 내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요번에 이제 내가 8월달에 그만둔 게 일 다니다가 이 사무실을 냈는데 이제 격리를 이제 뽑았었어요. 근데 이제 격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또. 안 나오고 막지 맘대로 이제 이게 사장 맞아, 머리 위에 맞아.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내가 봐준다고 지금 내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일이 아직은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 엄마가 손 대는 것도 솔직히 못 마땅해. 그쵸. 근데 남한테 맡기는 것도 못 마땅해. 그래서 원래 성격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뭔가를 손을 대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딱 일렬로 딱 맞춰야 되는 아저씨인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소갈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아저씨 생각대로 안될 거야. 지금 엄마가 투입이 된 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아저씨가 그나마도 조금 숨구멍 트이고 일거리라도 그래도 엄마 기운으로 다시 아까 이렇게 또 들어올 일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몰라 우리 아저씨가. 그래서 지금 딴 생각에 좀 잠겨 있대. 일로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나 이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와이프 와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신경 쓰는 것 같고, 막.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고집은 겁나 세가지고. 내가 밖에 나가서 막 극심해갖고, 나 알리, 이것도 못하겠고. 아저씨가 미쳐. 그래서 이거 다 때려치고, 다 팔아넘기고, 저기 어디 구석진 데 가갖고, 나 혼자 여유롭게 그냥 살까? 왜? 소박하게 살면 못 살진 않을 것 같거든, 아저씨 입장에서는. 근데 또, 그럼 또숨 막혀. 우리 아저씨가 또 놀기도 좋아해. 흥도 많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것도 또 싫대요. 하지만 아저씨 지금 여기에서 멈추면 금전은 없고요, 앞으로. 오히려 엄마랑 더 힘드실 거야. 우리 엄마는 아직 그렇게 들어가서 쉴 그게 아니거든. 우리 엄마는 아직 내가 진짜 몸이 성하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 자꾸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하나밖에 모르는 성격을 너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만 잘 넘기고 요번 삼재 아홉수의 기운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엄마 나가는 걸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2, 3년 안에는 분명히 아씨가 다시 조금씩 일을 더 넓게 넓게 갈 일이 분명히 있어, 엄마로 인해서. 왜? 한 사람이 흔들리면 한 사람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면 이 사람이 안 흔들리거든. 근데 아저씨가 자꾸 그게 싫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말만 해도 짜증이 나. 그쵸? 숨,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거슬려. 우리 엄마 괜히 일도 주러 갔다가 눈치 보고 앉았어. 근데 어떡하겠어? 일은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엄마가 끝까지 도와주지는 않으셔도 될 거야. 딱 1년 내지 1년 반 정도만 아저씨 도와주셨다가 또 다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새로운 격리를 뽑든 뭐를 뽑든 엄마는 엄마대로 따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구박받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솔직히 돈도 버는 거다 오픈되는데 안 그래요? 뭐 돈이나 제대로 죽었어? 어? 그치. 자기 뭐 자기 돈이 다?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활동대로 엄마가 하셔야 되는 분인데 지금 어쨌든 투입이 됐다는 거에 있어서 엄마는 답답할 거야. 아저씨도 답답할 거지만 서로한테는 오히려 이 집안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점에 선택이었다.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저씨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성격으로 아저씨가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안 가지고 온 것뿐이야. 먹을 거 저 앞에 있는데 아저씨가 야 네가 갖고 와. 누가 누군가는 갖고 오겠지. 안 갖고 와? 그럼 말어. 자존심에. 그래서 못 갖고 왔던 거지. 그것만 하면 우리 아저씨 괜찮았었을 건데. 그러니까 엄마는 아저씨만 잘 풀리고 내 자손만 그냥 아무 탈 없으면 상관없지. 그쵸. 어, 난 나대로 알아서 내가 혼자 개척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 엄마도 자존심 겁나 세. 우리 여기 자손나비도 자존심 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손나비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얘는 어차피 자기 집 안에서 자기가 집 짓고 살아야 되는 친구라 엄마 아빠가 터치하는 것도 싫고 내 누군가가 옆에서 터치하는 것도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아버지랑 똑같아. 그치? 근데 단지 아버지랑 다른 게 얘는 그래도 지 먹을 녹을 찾으러는 가. 다행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결혼할 때 그냥 챙겨주고 그것만. 며느리자만 잘 들어오게. 결혼 언제쯤 할 것 같아? 37. 에 운이 있어. 아, 근데 너무 있구나. 늦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는 자기가 갇혀진 거에 있어서 만족이 안 되시면 누군가를 껴서 생활하는 걸 힘들어해. 아, 네, 그,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네. 내가 안정적일 때 네. 누군가가 터치를 하면 괜찮아. 내가 불안정일 때 누군가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싫어. 나도 못 챙겨줘. 그럼 그 사람이 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을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안정권에 들었을 때 시키는 게 좋고 지가 알아서 그쯤 되면 갈 거니까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괜찮아. 단지 우리 엄마 건강 조심하라는 소리가 나와. 우리 아저씨가 나이가 연세가 더 있으니까 내 남편이 좀 더 있겠지,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저씨는 자기가 자기 몸 버리게 행동을 해. 관리를 잘 안 해. 근데 우리 엄마는 고생했어. 마음 고생도 하고 그냥 몸 고생도 하고 정신적인 고생도 했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억압된 감정도 되게 많아요. 표출하지 못하는 감정도 많아. 근데 우리 엄마가 자꾸 모르게 하체 쪽으로 자꾸 기운이 빠진다라 그래요. 어지럽고 하체 쪽으로 자꾸 기운이 빠지는 데 있어서 걸어 다닐 때라든가 길거리 다닐 때 올라가실 때 내려가실 때라 그때 약간의 낙상수 아닌 낙상수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아.